안녕하세요. 세운병원과 함께 관절 질환 수술로 많이 시행하게 되는 관절 내시경 수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은 질환이 발생한 부위에 최소 절개를 한 후 소형 카메라를 삽입하여 송출된 화면을 보면서 진단과 동시에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카메라로 질환 부위를 직접 보면서 진단과 동시에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통해 파악하지 못한 질환까지도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은 무릎, 어깨, 팔꿈치, 발목, 손목, 고관절, 그리고 엄지발가락 관절 등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평소 관절 부위를 많이 사용하거나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 외상 등으로 인해 인대, 근육, 힘줄, 연골 등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상이 발생한 후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약물치료 같은 보정조 치료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거나 정밀검사 및 원인 제거가 필요할 때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은 수술 시간이 짧고 절개가 크지 않아 통증과 출혈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절개 부위가 크지 않다 보니 수술 다음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수술을 한 뒤에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 후 물리치료나 재활운동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 수술 관절 부위 회복이 더뎌지고 관절을 움직이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재활운동과 물리치료는 역시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절 내시경 수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은 손상된 부위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 만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손목과 같이 작은 관절들은 다른 관절에 비해 매우 작고 복잡하므로 풍부한 경험과 고도의 기술을 갖추고 있는 전문의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